엄마. 네. 그냥 시집 가서 이거 중매 결혼한 거야? 아니요, 왜 아니에요. 이런 말 하냐면 네. 이 무뚝뚝한 사람을 네. 뭐가 좋아서 만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 옛날에 20대 때 만났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다시 이 봤는데. 사람 23살 때 만났어? 22살 때 만났어? 그 정도예요. 본격적으로 만난 게. 그러다가 네. 한 3, 4년 좀 떨어져 있다가 네, 다시 재개한 거지. 뭐 3, 4년 아니고 10여 년 이상 떨어져 있죠. 15년 이상? 그럼 네. 3, 4년 그 사람하고 떨어지고 네. 3, 4년 정도 있다가 만난 사람 누구야? 아, 글쎄요. 응? 누구지? 바보. 왜 이냐면, 네. 왜이 말하냐면, 네. 엄마가 되게 곱상하게 생겼잖아. 곱상하게 생겨서, 네. 그렇게 나 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어? 아니, 예. 아, 되게 생각이 안 나서 누군지. 곱상하게 생겼는데 생각 안 나면 말고. 이따 생각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곱상하게 생겨서 엄마가, 막 꾸미고 그러면 좋을 엄마. 참, 이렇게 부티나고 이쁘게 생겼지만, 엄마 자신은 정녕 꾸며본 적이 없어. 그래도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이렇게 꿈인 막 거야? 화려하게 아니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왜이 말을 네네 하냐면, 엄마 사주로 오게. 네네 내 남편하고 한 집에서 살아라는 사주가 뭐 어때? 그러면 잘 듣고 대답하셔. 내 27, 28, 29, 30, 31, 32살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결혼했다 치자. 그 무릎을 결혼했다 치면, 34살부터 내 남편 그늘이 없어라야.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남편이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 갔다가 또 와서 또 나갔다가 또 왔다가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 사주를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쩌다 한번 했어. 잠자리 했어? 어쩌다 한번 얘기가 들어선 거야. 매일 해서 얘기가 들어선 게 아니라, 참그 능력도 좋네. 다른 사람 해도 얘기가 안 들었었는데, 어쩌다 한번 부부생활 했는데, 얘기가 들었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한 게, 좀 서글픈 인생이지만, 엄마는 얘기를 어디서 있잖아. 나와서 온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맨날 당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마스크 벗어요. 벗어도 돼요? 대답이 지금 아, 적잖아요. 왜냐면, 뭐, 대답 크게 안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그늘이, 네, 그 신랑 그늘이 다른 사람이면 애들을 안아주고, 맞아요. 또 한번 오래간만에 봐서 막 애들 들어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한번 어쩌다가, 막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집에 들어온다. 뭐, 5개월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온다. 6개월에 한번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남남이 돼버린 거야. 애들하고 남남이고, 그냥 언니하고도 부부는 부부인데, 살가운 부부가 아니라, 여보 당신 왔어? 이런 부부가 아니라, 왔어야 그냥. 나 왔어.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또 짐보따리 싸서 또 나가게 돼 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들 자손 하나 있죠. 아들, 딸. 아들 자손 하나 있죠. 이 아들 자손이 내 15, 16, 14, 그 무렵부터 엄마가 참 힘들었을 거야, 얘 키우기에. 응?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엄마는 공부를 이 아이에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엄마는 공부를, 이 아이가 공부를 해주지 않았어. 밖으로만 맴돌았어. 근데 엄마, 이거 내말잘 들으세요. 지금 말하는 거. 아기 살리고 싶으면. 엄마는 있잖아요. 엄마가 대한민국에 아닌 엄마가 어딨어. 다 엄마야. 근데 엄마는 애 걱정한 건 맞아. 애 걱정한 건 맞은데, 엄마한테 뭐가 느껴지냐면, 엄마는 엄마지. 엄마면 엄마서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돼버렸어. 알았어? 애들이, 내가 모성애로 애들을 좀 길러줬으면 큰아들한테 좋았을 텐데, 아들한테 길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공부되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자꾸 끌고 다닌 거야. 맞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안 갖고 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애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어느 부모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순간적으로 자꾸 애기한테 안 되는 공부를 보이지 않게 자꾸 강요를 한 거예요. 내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애기한테 받으려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애기한테 그 보람을 되찾으려고 엄마가 많이 애기한테 기대를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윤희 선생님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만. 뭔 말인지 알죠? 국어 선생님이 됐으면 좋았을 엄마. 엄마는 강조적인 엄마였지, 따뜻하게 품어준 엄마는 못했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4살, 15살, 16살, 쟤는 공부가 안 되는데,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왜?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엄마 얘 학교 다닐 때마다 맨날 불러다녔을 거야. 뭐해서 오라 그러고 담배 피워서 오라 그러고 애들하고 나쁜 애들하고 올려서 쌈박대서 엄마 오라고 가야 되고 항상 엄마 한 달이면 두 번씩 출석부에 도장 찍어 있어야 돼. 그쵸? 네. 응? 그러다 보니까 19살 진짜 본격적으로 얘가 19살 때부터 우리 애들하고 저기 학교 있는 애들하고 착한 애들하고 얘는 착해. 그 착한 애들하고 못 올리고 자꾸 조금 노는 애들하고 올려 얘가. 네. 노는 애들하고 올리다 보니까 엄마의 진짜 근심이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쵸? 맞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봐. 그때 이 아이가 어디다 품어내지 못한 성격이 있어요. 누구한테 차라리 이 아이가 그냥 엄마 그만해 그냥 소리를 차라리 질러버렸으면 될 텐데 네. 뭐만지 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소리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거 네. 엄마 느꼈을 거예요. 긴급한 대답을 나서 네. 얘 살리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네. 엄마도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속에서 엄마도 엄마지만 차라리 아버지 정이 없었으면 엄마라도 깨어나 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깨어난다고 깨어난 게 네. 모성애로 깨어나 주지 못하고 수학 선생님으로 깨어나 줬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바른생활 고운사를 수학 원리 원칙으로 애들을 가르쳤다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애는 정을 그리워한 애기한테 엄마는 공식을 가르쳤다고. 분리를 가르쳐줬고 입고를 플러스를 먼저 가르쳐줬다고 엄마가. 네. 알아듣겠어? 네. 근데 얘하고는 그하고 안 맞아. 근데 안 맞는데 잘 맞아.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아이가 공부를 했다면 나란 목을 먹을 애야. 그래서 입고로가 맞아. 뭐 수학 선생님을 한다든지 만약 군인이 한다든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얘는 한 군데에서 오래 집착해서 일하는 걸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또돌이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누가 지한테 뭘 시킨다 그러면 되게 애가 그냥 거기에서 좋게 받아들이고 그런 건 못해. 그래서 이 아이는 훗날에 이 아이가 돈 쪽으로 관련된 거 있잖아. 그런 쪽으로 한번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 돈 쪽이지. 돈 쪽이 아닌 건 아니지. 근데 내가 말하는 돈 쪽,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술장사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대부업 업계 그런 쪽으로 얘는 흥미가 있지. 돈에 짜금짜금 돈 버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100만 원 벌었으면 그 100만 원에 어디다 쓴지 흔적이 없어. 1000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버는 흔적이 없어. 엄마한테 갖다 준 적 없어. 항상 더 뜯어갔으면 뜯어갔지. 오히려 엄마 돈을 더 뜯어갔으면 사고를 더 쳤으면 쳤지 돈을 갖다 주지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무조건 아닌 것 같고 대답하지 마셔. 부탁이야. 아니, 맞죠? 네. 그쵸? 네. 그러면은 그래 천천히 이야기해라. 근데 한 가지 지가 이 아이가 이 속에서 항상 화가 있어. 네. 그러니까 지 아버지한테 간만에 오는 아버지한테 당하는 화인지 마음속에 그늘이 있다고. 그리고 욱한 성격이 있어 얘가. 네, 그 욱한 성격을 어디다 폭발을 못해. 얘가 네. 폭로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자를 만났는데 이제 그냥 오늘 한번 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야. 그거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요즘에 이게 성추행이 네. 돼. 성추행이 돼.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성폭행이 돼. 네. 아들이 네. 또 강간을 했어. 이건 성추행이 돼. 강간했어. 그건 성폭행이 돼. 네. 뭐만 자라?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아이가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19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을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뒤늦게 그런 말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많이 갔지만 이런 행동을 처음으로 엄마가 느꼈을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풀리려면 언제 풀리냐. 34살에 돼야 풀려. 그전에는 지가 항상 지가 돈을 벌어도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격으로 누굴 때려서 경찰서를 간다든지 누구하고 말 시비로 걸어서 네. 누가 좋게 말을 했어. 얘는 좋게 말을 못 받아들여. 네. 꼬여서 말을 받아들여. 머릿속에. 네. 너 어쩜 좋게 입지? 그러면 시발 내 옷이 어쨌다고. 시비 쪽으로 말을 받아든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네,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들어갔어. 네. 근데 얘는 분명 착하다고 했잖아. 근데 원래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얘한테는 이어서 꽂혀버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말을 한 행동만 유심히 보는 거야. 네. 모르겠어요? 좀 그런 저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접하는 걸 걔가 피하니까 그 행동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그런 제가 말을 하면 약간 좀
삑 이렇게 삑딱선 삑딱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니 하면은 그것도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래서 엄마가 그냥 우리 아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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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됐다고 네. 엄마의 책임도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왜 수학 선생님이 됐냐고 물어본 거야. 네, 내가 인정하죠. 왜 그러냐면 모성애로 엄마를 다 부모들이 다 아들 잘 키운다고 막 지들이 공부가 잘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되는데 맞아요. 나는 안 되는데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 크게 본 거야. 근데 얘가 작은 그릇은 아니야. 그런데 공부로 풀어먹을 애가 있고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장사로 풀어먹을 애가 있고 다 그릇이 다 틀려요. 그 풀어먹을 그릇을 갖다가 엄마가 자꾸 수학 선생님 윤리만 찾았으니 아니 공식 수학 공식만 찾았으니 이 아이가 이게 공부가 머리 안 들어오는데 공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공부 쪽이 아니라. 그쵸? 네네. 뒤늦게 깨달았죠. 네. 이제 내 말은 이제 이해가 가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공부 쪽이 아닌 것을 갖다가 그냥 아까 그랬잖아. 내 남편이 그늘이 없다 보니까 얘한테 소순. 발음 안 돼. 소순 정이 컸을 거라고 엄마 나름대로. 근데 엄마는 네, 마음속에 지금도 이 아이가 곤쳐주세요 제발. 네, 네.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한테 엄마가 배신당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마음속에 지금도 그러잖아. 나는 잘 키웠는데 나는 해준 거 다 해줬는데. 아니,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응. 부족했다고 생각해.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자꾸 마음속에 한 자락의 배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내가 그려놓은 그래프 속에 얘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네,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고 나서부터 엄마가 자꾸 네. 들어갈게 만들었잖아. 강제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욱한 성격이 같이 생겨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네. 사주로 오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짓. 간제수.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접받은 간제수. 응? 나도 모르게 이건 나도 모르게 어쨌든 한 번씩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철이 아니면 돼. 그리고 도덕질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 번씩 지 욕구 분말 못 채우다 보니까 제 3단째 욕구 분말 채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나 이게 지금은 하나로 처음으로 이제 초범으로 들어갔을 거야. 처음 초범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땐 쇠고랑 책이 안 보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물어볼게요. 작년 수전인가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작년 수전에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작년 수전에 네. 그러니까 버린 거는 그러니까 작년 수전이죠. 네. 작년 수전에 일이 내가 운이 정말 나빴거든. 작년 수전에 엄마가 조금 더 우리 같은 데 찾아갔으면 네. 얘기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엄마가 막아갔으면 좋으려마. 네. 엄마가 들진 나한테 지금 찾아왔어. 작년 수전에 얘기가 사람 갖고 얘가 하지 말아야 될 짓 했다 했잖아. 그게 뭐라고? 성폭행. 그런 것이 앞으로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얘가 한 번씩 눈깔 돌아가면 눈이 뱀눈이 돼버려요. 엄마를 쩔어본 눈을 보면 옆으로 딱 이렇게 쩔어보면서 뱀눈이가 돼버린다고요. 어? 그리고 그 우라통을 갖다가 제 3단 때 푼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엄마는 아들 때문에 늘 근심해라. 어? 또 보이지 않는 서방의 스트레스를 수학 공식에 내 아들한테 풀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참 아파요. 엄마를 봤을 때. 근데 이 마음을 닫아버린 지가 엄마도 오랜가 봐. 사는 인생의 마음을 닫아버린 지. 응? 고기가 따갔던 건 맞다는 소리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 애기에 내 말 잘 들어요. 애기가 모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합니다. 27, 29, 또 풍파 또 돋아요. 또 뒤집혀져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발로 걸어서 걸어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 아이는 머리하고 발하고 바뀌어 버렸다고. 머리가 땅을 쳐다보고 있고 다리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걸어 다녀? 어? 밖에 나가서 내 집 들어오기 싫어라, 야. 네. 그치? 내 엄마하고 부딪히기 싫어라. 내 엄마가 한 번씩 말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얘가 이럴걸? 내 엄마한테? 어? 욱하는 거. 내 엄마한테 쩔어보면서 네. 욱하는 거. 네. 그러면서 이렇게 친다고요. 그거 하기 못하게 만들어. 그것은 엄마가 얘를 안 건드는 게 네. 상책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어? 그러면 이 아가 술 한잔 먹었다? 이성 잃어요.
술 한잔 먹었다 있으면 잃어요. 얘가 술을 안 먹으면 다행이지만 네. 술을 먹으면 있으면 잃어버린다고요. 네. 지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요. 네. 그냥 앵무새 같은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살리고 싶어서 왔다고 했잖아. 네. 그치? 나도 엄마를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안쓰러워서. 네. 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이 우라병이라 그랬지. 네. 합병. 애기가 벌써 이것을 먼저 어? 어른한테 그냥 이거 지 안 되는 것을 먼저 배워버렸다고요. 이걸 갖다가 마음속에 화, 네. 우라 그걸, 응? 배워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년, 4년, 5년 잘 넘겨야 될 거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네. 정말 매일 애 면회가야 돼요. 응? 근데 아버지란 작자는 관심 없어. 전화하면 네 애들 얘 하나도 잘 못 키우고 왜 나한테 전화하냐. 딱 그거야. 아닌가? 네. 그쵸? 별로 그렇게 애들한테 뭐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자식이냐고 물어봤잖아. 네. 그게 자꾸 사람 자식 맞거든. 네. 나온 자식처럼 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내가 나온 자식도 아닌데. 참 안쓰럽네요. 응? 그러니 애 간질수 조심하시고 앞으로 여자 쪽으로 성폭행 쪽으로 두 번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도 인생 조지는 인생이고 그 당하는 여자도 인생 조지는 인생 돼요. 알았어요? 그거를 누가 막아야 되냐? 엄마가 많이 공들여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알겠어요? 네.